클라, 반갑습니다. 클라리넷은 부는 악기입니다. 악기를 지속해서 불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습을 해야 할까요? 바로 롱톤이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래 잘 불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연습이지요. 롱톤 연습을 빼놓고는 오랫동안 클라리넷을 잘 부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롱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악기와 메트로놈 그리고 스케일 악보입니다. 저는 메트로놈을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롱톤은 4분의 4박자로 세팅을 합니다. 템포를 가능한 느리게 설정을 하고 8분음표 단위로 세팅을 합니다. 그럼 메트로놈을 한번 틀어볼까요? 동그라미 하나당 두 번씩 총 8번 울렸죠? 처음 들었을 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턴을 돌리신 후 여유가 있으실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아주 길게 불어도 좋지만 어느 정도 악기의 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불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템포 40에 8박자를 불어주고 4박자를 쉬어주고 그 다음 다시 8박자를 불어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8박자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박자를 불어주시고 2박자 쉬시고 다시 10박자 불어주시고 2박자 쉬어주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온몸에 힘을 써가지고 불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소리는 물론이고 어깨 근육이 뭉치거나 보다 안 좋은 버릇이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음 또는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을 연습해 주세요. 차분히 하시다 보면 좋은 소리, 고른 소리, 이쁜 소리로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오늘도 즐거운 클라리넷 연주 되세요. 안녕!